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칼을 작업해 줄 거고요. 이 칼은 날 끝에 여기 날 끝 쪽을 두께 조절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많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두께 조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께 조절은 여기 연마면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더 얇아지기 때문에 두께 조절을 추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칼의 두께를 이 제품으로 한번 재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칼은 두껍지 않고 현재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두께 조절 작업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연마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 제품은 검색어로 마이크로미터라고 검색하시면은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밀하지 않아도 사실 계측 장비를 만드는 그 정도의 오차 범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칼 두께를 재실 분들은 사실 정밀하지 않은 요 정도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볼게요. 먼저 작업 전에 이 보호 테이프로 핸들 쪽은 작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핸들 쪽은 이렇게 감싸주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인이 보이는데 이 각인은 깊지 않은 각인이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각인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를 맞춰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여기 보이는 벨트 샌더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칼면 쪽에 가장 깊은 스크래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가장 깊은 스크래치가 제거가 돼야 다음 칼날면 정리 작업에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 작업은 칼날면에 열이 받을 수 있어서 칼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조금씩 연마면이 변하고 깎여 나가는 곳을 확인하면서 작업해 주면은 열 발생이 거의 없이 이 작업을 건식으로 작업을 해도 안전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작업이 끝났고요. 날 끝에 두께도 한번 다시 재보면 날끝 두께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칠어진 이 부분을 좀 더 곱게 마무리하고 연마 작업으로 넘어갈 거고요. 칼등 쪽은 두께를 많이 줄이면 칼이 쉽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짝만 연마면이 정리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작업에서는 이 기계를 사용할 거고 표면 연마를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연마면을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무늬가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기존의 제작 당시에 이 연철 부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제가 연마를 하면서 없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차이를 봤을 때 이 각인 때문에 연마하지 않은 이 위쪽 부분 때문에 깎아 내려가지 않은 그 두께 부분만큼 기존에 있던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 작업 자체가 높은 난이도의 작업을 지금 선택 작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연마하도록 할게요. 연마는 여기 240번 숫돌부터 시작해서 12,000번 숫돌까지 올라가면서 연마를 마무리할 거고요. 연마 각도는 15도로 연마를 하겠습니다. 연마는 무리하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보이시는 날 끝에 요 정도만 연마를 하셔도 충분히 날은 잘 듭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마를 하실 때 이 칼 두께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연마가 더 중요하냐 두 개로 나눠서 볼 때는 사실 연마보다는 두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도로 연마했을 때 이렇게 조그맣고 아주 얇게 연마 라인이 나오죠. 이 정도 라인이 나올 정도로 날 두께가 맞춰져 있으면은 이 칼은 굉장히 예리하고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00번 입도로 연마를 넘어가고 마무리로 12,000번 숫돌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높은 등급 작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난 작업이 됐고요. 영상도 조금 짧죠?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